오늘 우리 증시는 장중에 환율 하락하고 미국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면서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덕분에 뉴욕 증시 간밤 하락폭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어제 상승폭의 대부분을 오늘 하루 만에 반납해 버렸다는 거. 어제 이제 삼성전자 모처럼 급등하니까 또그 대형 채널에서 이제 7만 전자까지 뭐 과속방지 턱이 없네, 뭐 무조건 직진이네 어쩌고 하자마자 이렇게 또 하루 만에 A자형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분명히 떨죽 올팔 중에서 어제는 올팔데이였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하여튼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간밤에 애플이 직원이랑 생산량을 앞으로 감축한다고 한마디로 리세션 모드 그러니까 경기 침체 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이제 밝혔고 그다음 바이든이 주말에 빈살만 만나가지고 이제 섀도우 복싱 열심히 하고 온 덕분에 국제 유가는 다시 100달러대에 복귀를 했고 또 그다음 이제 정확하게 일주일 남은 7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75bp 할 확률이 70% 그리고 100bp 이 확률이 현재 30% 이렇게 그야말로 7대 3의 확률인데 하여튼 기본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한 번에 100bp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유가랑 동조화되면서 또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올해 내내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하시라도 코로나 확진자 터지면은 전면 봉쇄에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 중국의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 이건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미국 소비자 물가를 봐가면서 이게 안 떨어지면은 락다운도 이제 수시로 또 때리겠구나 하는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코로나 확진자 수 우리나라가 지금 7만 명인데 인구가 20배 더 많은 중국이 확진자가 20명이요. 이거는 언제든 하여튼 확진자 터졌다고 그거 빌미로 또 락다운 재봉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미국 최근에 주택 지표를 보면은 모기지 금리가 6월 말에 피크 찍고 일단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안 나오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월세는 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그렇게 이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월세로 거의 절반 가까이 빠져나가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그러면 또 감원을 하고 신규 채용 줄이고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면 더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악순환이 현재 미국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다음 경기 침체의 어떤 공식으로까지 불리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이미 역전이 됐고 또 유로존도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독일하고 그 반대인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차가 현재 사상 최고치 수준인데 이제 이번 주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유로존 피그스 국가들 같은 재정 취약국들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나와주지 않으면 또 이제 유럽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 고점에서 살짝 꺾여있는 상태여가지고 현재 우리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위험자산 선호도는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은 여전히 정전 내지는 종전을 예측하기에 너무나 불투명한 지금 상황이고, 푸틴이 이제는 몰도바까지 먹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막 서울에서 조폭들 그 나와바리 싸움하던 때에 비유하면은 상대편 조직이 우리 나와바리에 있는 그 주차장이나 오락실 정도까지 이제 먹고 들어온 거는 일단 참는데, 이제 곧 룸사롱하고 건설 현장까지 접수하고 들어오면은 그때는 진짜 이거는 전쟁을 안 하면 그게 더 병신되는. 그래서 일단 지더라도 무조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현재 나토랑 미국이 이런 심정으로 러시아를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 번 말했지만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끝낼 이유가 거의 없어요. 왜? 이제 금방 여름 끝나고 가을 오면서 찬바람 불면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끊어버린 그 유럽 전체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근데 왜 지금 한여름에 전쟁을 끝내주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다음 러시아산 원유가 아시아로의 공급이 30%나 줄었다고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게 미국의 제재나 뭐 아시아 쪽의 수요 감소 때문만이라고는 또할수 없는 게 지금 러시아산 원유가 사우디하고 중동으로 가는 물량이 거의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텍가리, 라벨가리 해가지고 다시 아시아 이머징 중국 인도로 수출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지금 그럼 제재가 통하는 상황입니까?
미국이 러시아 제재한다고 값이 더 싼 러시아산 원유 거래 막고 대신에 좀 더 비싸도 사우디 거 사라고 전 세계에 캠페인 벌이고 또 자기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우디산이 러시아산이랑 지금 섞인다고요. 일단 사우디는 대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기네 사우디산 원유는 비싼 값에 수출을 하고 대신에 더 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다가 내수용으로 쓰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런데 국제 유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음모론 같아요. 제가 맨날 음모론을 왁싱하라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로이터가 입수한 석유 관련 정보 데이터 제공 업체 리피니티브 아이콘 자료에 따르면은 사우디는 지난 4월에서 6월 2분기 동안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항구를 통해서 러시아산 연료유 64만 7천 톤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 톤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양이고 작년에 사우디의 러시아산 연료 수입량이 105만 톤이었는데 이거를 2분기 한 분기 동안 1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들여온 거죠. 또한 사우디는 아랍에미리츠 UAE 여기 있는 중동 오일 허브 푸자이라를 통해서도 러시아산 연료유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다고 트레이더들이 전했습니다. 올 들어서 푸자이라로 들여온 러시아산 연료유가 117만 톤, 작년 같은 기간 90만 톤에 비해서 이것도 역시 한 40% 증가한 거고 특히 이달에만 90만 톤이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어가지고 1월에서 7월까지 유입 총량만 210만 톤, 이것만 해도 작년에 연간 유입량 164만 톤을 훨씬 웃돌게 된다고 해요. 자, 이게 참 기가 막히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국이 러시아를 더 세게 막 제재하고 조질 수도 없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판로가 아예 막혀버렸어. 그래서 러시아도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원유하고 천연가스 생산량을 확 그냥 50% 감산한다고 그렇게 폭탄 선언하면은 그때는 진짜로 그 JP 모간이 전망한 대로 국제 유가 $380까지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삼성전자 10만전자 추진위원회 의장이었다가 자리를 내놓고 내려온 골드만삭스의 한국 테크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미국, 싱가포르, 한국 등 60여 명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들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받은 한국 테크주들에 대한 피드백을 요약해보겠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주식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점은 두 달 전과 비슷했지만 현재와 두 달 전의 주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비중 확대로 포지셔닝하기 시작했거나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려고 한다는 투자자들의 수가 증가를 했다고. 동시에 리세션, 즉 경기 침체 리스크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고려사항이었다. 또 메모리 가격 변동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고 또 우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중에서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매수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DRAM 가격의 반등 사이클이 2023년 내년 상반기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믿고 있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런 전환기에 한 발 앞서서 미리 체리 피킹 저가 매수 차원에서 메모리 주식의 비중 확대 포지셔닝을 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고.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는 이달 말에 컨센서스 하향이 나올 것으로 일단 각오는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메모리 사이클 바닥의 어떤 다지기 차원으로 보고 이걸 계기로 공급업체와 고객사 간 재고 수급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 2019년 상반기 때 나타났던 것과 같은 분기별 DRAM 가격 하락이 한 20%까지 그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테크주들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파악한 바로는 투자자들한테 삼성 SDI와 LG 이노텍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종목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삼성 SDI의 경우는 배터리 가격 상승의 대부분을 제품가 상승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고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에 아이폰 사양을 맞출 수 있는 경쟁력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역시 이 두 회사의 단기 수익에 대한 전망이 가장 확신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LG전자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과 소비 심리 하락이 가전과 TV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대신에 자동차 부품 전장 사업에 대한 견실한 성장 전망에는 투자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 요거는 이제 작년 하반기 우리 런망주로 꼽혔던, 그래서 우리가 이거 4분기 때 떨줍했다가 크리스마스 때 올파라고 끝내자고 했었죠.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TV 수요, OLED 패널에 필요한 설비 투자, 여기에 따른 현금 흐름 긴축, 잠재적 자본구조 변화 등이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논점으로 단기 수익 측면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받았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결론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 85,000원, SK하이닉스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가 목표가 155,000원, 삼성 SDI도 매수 의견의 목표가는 890,000원, 삼성전기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 250,000원 나왔습니다. 다음 LG이노텍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은 중립이고 목표가는 320,000원, 반면에 LG디스플레이는 앞에 보신 대로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를 16,000원으로 후려쳤습니다. 그 다음 저는 늘 이제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라고 강조를 항상 하면서도 그동안 가상화폐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발행량만 통제되는 자산이라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혀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통제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금이나 천연자원처럼 발행량이 이미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 이사회 열어가지고 툭하면 유상증자 CB발행, BW발행 이런 거 때리고 마음대로 막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주식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저 나름대로는 쇼킹한 소식을 하나 봤는데 전 세계 은행들 간 송금 거래망을 관장하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은행들한테 지불준비금의 1%까지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BCBS는 명확하게 준비자산을 제시할 수 없는 등 BIS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그룹2라고 그룹핑을 했고 여기에 은행들이 비트코인 1% 이상의 보유는 제한한다고 명시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룹2에 속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보유 제한치는 이해 관계자들 간 결탁을 방지하기 위한 임의적 통합 규칙으로 비트코인 등에 대한 제한치는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1%까지는 보유하라고. 이 정도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정말 탈탈중앙화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중앙화된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 개별 종목 중에서 맥쿼리 인프라라고 있는데 이게 또 고배당에다가 말 그대로 인프라, SOC 그러니까 사회 기반시설을 주요 자산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로 그동안 인기가 높았습니다. 도로, 항만, 가스 이런 인프라는 물가에 연동돼가지고 유동성 환경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었다고 했죠. 근데 뉴욕 증시에도 이 맥쿼리 인프라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상장 폐지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근데 보니까 회사가 망해서 상장 폐지가 아니라 다른 기업에 피인수 합병되면서 이런 공지가 나온 거고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여기를 인수 합병한 그 회사 주식으로 바꿔서 입고가 되겠죠. 수량은 뭐 몇 대 몇으로 합병이냐에 따라서 그냥 주식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주식 더하기 현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하여튼 근데 이런 해프닝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 맥쿼리 인프라 이 상장 종목을 보면은 최근 금리 인상하고 증시 하락에 직격탄을 여기도 맞으면서 그동안 경기 방어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진정한 경기 방어주면은 증시가 하락할 때도 내재 가치의 변동성이 적어야 맞잖아요. 근데 K맥쿼리 인프라의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미수 이자가 6,217억 원, 여기 이제 BNCT에서 못 받은 돈이 3,991억, 인천대교 722억, 경수고속도로 536억, 마창대교 326억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에 썰물이 오고 경기가 둔화되면 저런 미수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 12,000원인데 올해 배당이 주당 7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만 해도 보니까 맥쿼리 단기 순이익보다 배당금이 더 컸어요. 그 차이가 한 1000억 정도 됐는데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작년에만 차익금 200억 늘어났고 회사채도 순발행액이 500억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배당을 올리는 만큼 빚을 더 내서 그 돈을 내주는 건데 아 이게 폰지 아니에요? 올해는 차입 규모가 더 커질 게 뻔한데 배당액은 더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위험 자산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매우 약하다. 그 어떤 경기 방어주든 생필품주든 다
금리나 유동성 환경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내일은 7월 20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립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지금 여름에도 이러면 가을 오고 찬바람 불면은 그때는 진짜 N차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합니다. 뭐 반도체 산업 지원은 미국에서도 지금 공들이고 있는 분야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K반도체 절반 이상의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아닌가. 다음 내일 2022 공급망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역시 이거는 자원이 많은 나라에 현지 공장이 있거나 오랜 인맥이 있는 뭐 지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일본처럼 종합상사들도 여기 역시 핵심 역할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는 수소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수소 관련주는 뭐 이것도 역시 떨죽 울팔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 진입 디딤돌 마련을 위해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예비인증제도 도입 이 발표가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가상화폐는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봐야 될 수도 있을 정도고 당장 저만 해도 지금 제 지갑에 현찰 얼마 있는지 그 요 지폐 칸을 안 열어본 지가 지금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2,000원 있네요. 2,000원. 근데 보세요. 어디를 뭐 가더라도 버스, 택시 그리고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또 누구 결혼식 축의금 보내고 생일 선물 주고 이거 다 스마트폰 안에서 끝나니까 하여튼 저도 언젠가는 웹 3.0의 캐릭터로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 런던 고라니에 모든 것을 다 자산화 해가지고 유동화 시킬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제 모든 걸 다 판다고요. 무슨 장기 매매 입던 속옷 뭐 이러는 거 이상한 거 말고. 자, 내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로드맵 마련 본격화라는 정부 보도자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전 재가동만큼 또 중요한 게 또 이 방사성 폐기물 분야인데 이거 증시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출범식. 요거는 스마트시티 바로 테마가 그냥 키워드에 들어있죠. 그리고 내일 제주 4.3 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그 당대표 출마 선언 요 이후 마침 민주당의 가장 큰 행사가 바로 내일 있네요. 그 다음에 하계 휴가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을 내일부터 정부가 실시합니다. 요거는 동물복지 관련해서. 그 다음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주한 중국상의 간담회가 내일 열립니다. 한한령이 벌써 몇 년 차인지 계산도 안 되는데 하여튼 빨리 좀 중국에서 진짜 대국의 어떤 그 마인드로 좀 한한령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산업부는 국내 유턴기업과 친환경 기업의 공장 설립 완화 등 기업 불편사항 해소 추진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에너지 설비 같은 거 지원이 최고죠. 다음 국토부는 내일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개소식이 마침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트에다 검색해보시면 스마트 건설 테마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나노펩 공정 스마트 서비스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을 발표합니다. 아마도 외식과 가정식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또 밀키트 레디밀 HMR이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이상 밀무새, 입만 열면 밀키트, 그 앵무새라고 해서 밀무새의 한마디였습니다. 내일 환경부는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만드는 미생물 11종 분리 성공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 다트에 찾아보면 관련주들이 또 있어요. 바이오 플라스틱 미생물. 다음 내일 고용부는 2022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연간 3만 2천 명 규모의 훈련 과정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직업 관련주. 그리고 내일 해수부는 청해부대 감사의 밤. 그리고 문체부는 실감체험형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그라운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AR, VR 요쪽 테마죠. 내일의 경제 일정은 7월 최근 경제 동향. 외환보유고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 하반기 밥상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 그리고 내일 상반기 민간 자동차 검사소 합동 특별 단속 결과가 발표됩니다.
사실 요즘 승용차들은 배기가스 말고는 검사가 과연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민간 자동차 검사소, 요것도 하도 이제 돈 받고 검사 통과시켜주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요거 뉴스 나오면 또 떠들썩할 텐데, 이제 자동차 검사도 상시 모니터링으로 커버할 수 있죠. 이거는 사물 인터넷, IoT 관련주들이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LPR이 내일 발표됩니다. 올해 이제 중국의 유동성 완화 기조를 반영해서 계속 인하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미중 금리차 확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여기에 대한 그 부담에 따라서 동결될 전망입니다. 다음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 1일차가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서거한 이후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개인적으로 저는 절반 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적어도 올해 내로는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봐야지 합리적이죠. 그리고 내일 영국에서는 6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둘 다 나오고, 유로존은 5월 경상수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6월 기존 주택 매매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벤트로는 동경 테크노 프론티어 2022가 22일까지 열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2022 무인 이동체 미래 전파 기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요거는 도심 항공교통 UAM 관련 테마죠. 그리고 내일부터 금속 노조가 총파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증시일정은 세빛캠이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나서고, 수산 인더스트리 역시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그리고 내일 공정위에서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가 있습니다. 다음, 내일 미국에서 굵직한 기업들의 진짜 실적 발표가 쭉 예정되어 있는데, 테슬라, ASML, 에보트, 바이오젠, 베이커 휴즈, 라스베가스 샌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알코아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국 증시에서 미러링 종목들, 매칭 종목들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